자, 오늘은 그 디스포저블이랑 듀라블이랑 리유저블을 핸드피스 개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수술 도구들이야. 수술하고 나서 스텐 재질이니까 잘 닦아서 수술 끝나고 피가 묻거나 이리 되죠. 그래서 오토클랩 돌리시거나 뭐 여러 가지 멸균 방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이제 수술 도구들이 전자야 이렇게 전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도구들도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일회용이 대세예요. 일회용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제 복잡한 정밀시술용 프렉시스 뭐 이런 것들은 리유저블이거든요. 정밀시술할 때 쓰는 시저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건 멸균 되죠. 이게 다 멸균 된다는 거는 오토클랩을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전기 수술기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나면 이거 일회용이잖아요. 케이블도 그냥 간단한 케이블이고 요런 블레이드도 이거 일회용입니다. 이거 한번 쓰시고 이걸 오토클랩에 넣으시면은 121도에 넣으셔도 다 녹아버려요. 다 그냥 쭈그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씹혀갖고 이게 내구성이 약하죠.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비싼 거는 조금 비싸고 뭐 비싼 건한만 원대가 넘어가고 뭐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한만원 이하짜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리유저블이죠. 리유저블은 요 일단은 요 플라스틱 바디가 내열 바디고요. 이딱딱 받아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구성이 다릅니다. 플라스틱, 그리고 이 케이블은 실리콘 케이블이에요. 실리콘 케이블이어야지 멸균을 견디죠. 이 단자도 보게 되면 더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이 리유저블도 영구적인 게 아니라, 뭐, 50회 한도, 100회 한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멸균해서 패킹하셔야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오래 쓰시려면은, 이오가스나 플라즈마를 하시는 게 아니라 습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게 전기 접전 부위들이 일회용 같은 경우들 보시면은 쓰시다가 보면은 전기 접전 부분에서 거의 망가져요. 지금 이 하모닉 같은 경우나 이런 리가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일회용으로 나온 이유가 이 안에 보면 리가쇼는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딱 열어서 블레이드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안에 싹 한번 블레이드가 치고 나가면은 이 안에 오염돼 갖고 이걸 어떻게 소독하고 닦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행히 상대적으로 하모닉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가 없으니까 그나마 닦기 쉬워도 이거 분해를 해보시면은 이 안에 분해해보세요. 한번. 뭐 알뜰하게 쓰시면 1년 넘게 쓰시는데 뭐 자랑할 일이신 아니시고 이런 접전 부위에 스위치들이 잘 망가져요. 내구성이 좋진 않죠. 그러시고 이게 물로 닦거나 이렇게 돼서 알코올로 닦는 게 제일 낫죠. 하지만 이 안에 보면 피떡이 다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사용하시고 망가지지 않더라도 이런 스위치가 망가집니다. 그럼 지금 교체를 해주세요. 하모니 요 트랜듀서는 멸균이 돼요. 멸균 되죠, 이것도. 그렇지만 여기 또 100회 리미트를 달아놓은 이유가 100번 쓰라는 얘기예요. 100번 쓰고 그냥 리유저블이지만 그래서 100회 리미트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쵸? 직접 체표나 수술 장갑에 닿는 부위는 멸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멸균해갖고 재멸균해서 쓰시는 겁니다. 가격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게좀더 비싸죠. 그래서, 그리고 블레이드는, 요 블레이드 보면 다 일회용이에요. 한번 쓰고 몇십 날 쓰듯이 버리셔야 돼요. 이게 일회용이 있고, 이렇게 쓰면 이거 그냥 녹겠죠, 이거? 이렇게 멸균용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쵸? 뭐, 요, 기본적인 요, 블레이드나 요 링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수술하면 이거 닦아서 쓸수 있는, 요 가이드가 열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유저블이라 하지만 이것도 한 10회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유저블이라 그래도 뭐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요거, 얼마나 또잘 관리해서 쓰시냐가 진짜 중요하세요. 우리, 제일 잘 망가져 오시는 게요 와이어 콜렛이거든요. 와이어 콜렛 수술하고 막 피닝 하시죠? 하고 나서 망가질 원인이 쓰시고 나서 이제
피를 닦습니다. 닦아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잘 말리시고 얘는 베어링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자체는 연기가 안 들어가니까 오토클립에 들어갈 수 있죠. 이대로 바로 물기 젖은 상태에서 오토클립 들리시면은 그대로 다 녹슬어서 달라붙어요. 반드시 오일링 치시고 이 안에 보면 핀 부러진 게 꼽혀갖고 안 돌아가는 경우 베어링이 결국 나가서 뻑뻑하게 베어링 소리 나는 경우 이게 리턴 스프링이 안 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리유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망가지게 되면 수리가 사실상 어렵죠 이게. 간단하게 수리되는 것도 이미 고착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기 때문에 또 사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새 거 사려면 이게 돈병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고로 사신 거는 특히 중고 제품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쓰시고 나서. 쓰시다가 신품처럼 그게 오래 가진 않죠. 관리를, 중고도 관리 잘 하셔야 쓰시면 진짜 오래 쓸 수 있죠. 신품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라는 거. 오일링, 의령 오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전기 들어가는 것들은 물나지 마시라는 거.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